지금 이 시간은 전신 갑주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나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자막 보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얼매니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 자막과 함께 들어가는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사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전쟁에 필요한 모든 무기와 물품을 지급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준비해서 내 것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군대에서 모든 것을 지원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의 지휘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십니다. 단지 우리는 대장 되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어, 싸우지만 하나님의 지휘를 받습니다. 우리 개인은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만 무장을 해야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종교의 특징은 인간의 행위와 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준비한 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고 또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는 모든 환경들을 다 이끄시는 영적인 주의관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과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를 쭉 얘기하면서 나라를 지키고 영토와 내 나라 내 백성을 지키는 게참 중요하죠. 군사는. 그런데 군사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지 내 나라 내땅내 내 백성도 지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어 구강에서는 나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자, 첫 번째로 창세기 3장 2시대는 나를 상실해 버린 시대입니다. 나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가 이것은요 모든 철학자들의 공통적인 시대 시대마다 질문이었지만 여기에 명확하게 답을 얻은 철학자들 아무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스위스의 기독교 심리학자는 의사 폴 투르니에가 어, 많은 정신과 환자들을 상담하면서 이렇게 좀 진단을 했습니다 현재 환자들의 중증은 바로 자기 상실감입니다 어느 사이에 자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는 내가 누군지 정치성이 상실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건데 아, 제가 서두에 우리 전신갑주 강의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템플스테이를 보더라도요. 이런 템플스테이에 여러 슬로건들이 있습니다. 어, 나를 찾아 떠나는 산사여행. 여러분 잃어버린 나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중요한 것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모든 인류는,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진정한 나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잔해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고 또 여러분들 이번 강의를 통해서도 또 내가 힘을 얻고 나를 살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승의삼상 시대는요. 나를 상실했습니다. 여기에 절대 답이 없는 겁니다. 왜? 물 떠난 물고기 물속 들어가야 살고요. 뿌리 뽑힌 나무는 반드시 땅속에 뿌리를 내릴 때많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상태에서 행복을 찾는다면은 평생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음 받은 인간이 그것이 인간의 정체성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버린 순간,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한 내가 누군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죽이는 그쵸? 나를 죽여버리는 피 복음의 눈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제목을 작성하면서 저의 과거가 사실 생각이 났습니다. 나를 죽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피복음의 눈. 제가 누누이 늘좀 얘기해요. 왜? 이제 복음 안에서 저는 자존감이 회복됐기 때문에 지금은 흑 역사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저는 자존감 제로였다니까요. 뭔가 손을 들고 발표를 한다 이렇게 큰 소리 떵떵 치면서 복음을 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늘 너가 하는 게 그렇지 뭐 완전 열등감 그 찌들어 있는 열등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기가 죽고 그 열등의식 비교의식 속에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니까요. 창세기 3장 어떻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비교하고 열등감 속에 아홉 가지 잘해도 하나 못하면은. 다 꽝이 되어진 겁니다 창세기 3장 메시지는요 그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독서하고 공부하고 눈에 보여지는 문화 이런 대중매체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너무도 잘못된 각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창조론보다는 진화론적인 학문에 우리는 더 익숙하게 되어 있고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세상 풍조가 그냥 우리가 그 흐름을 그대로 타면서 가는 겁니다 비복음의 눈을 갖게 되어지면 절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을 뿐더러 잘못된 해석과 판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빨간 안경 끼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 끼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는 것처럼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느냐. 복음이 아닌 걸요. 비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어지고 끊임없이 인본주의 써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염려해야 되는 겁니다. 자, 1 1기하 6장 15절. 열왕기하 6장 15절이 뭐죠? 아람 군대가 지금 쳐들어온 겁니다. 도단성을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쿤사와 말과 저 엄청난 병거를 우리가 어찌하겠냐. 그 사안이 봤을 때는요, 우리가 뭐100% 지게 생긴 겁니다. 그데 심육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거든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문제 사건을 보더라도 내가 복음의 눈으로 그걸 보느냐, 피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완전 결과가 다른 겁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요, 나를 살리는 복음의 눈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는 어떤 눈이요, 여러분? 복음의 눈. 이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먼저 바라보셔야 됩니다. 복음의 눈, 복음의 눈이란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게 복음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때까지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 세상이 보는 나도 아니고요. 내가 바라보는 나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볼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우리는 최고로 가치 있고 존귀하자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조금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게 되어지면 복음 안에 굉장히 많은 축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1왕기 6장 16절, 아까 제가 15절에서 16절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많다. 불말과 불변과가 산에 가득하고. 엘리사를 둘러떠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렇게 살고 가는 그렇고 그렇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늘의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고 하늘의 불말과 불병과가도원되어지는 하나의 전의 분명한 신분과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당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요 우리는요 어떤 눈으로 문제를 바라볼 때 영적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사람 영적이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해석하면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맞는 말 같아도 영적인 눈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절대 답이 없는 겁니다. 자, 유일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복음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때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되고요. 올바른 기도를 할수 있고 올바른 누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보는 관점만 보금으로 바꿔도 이렇게 완전히 응답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거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바로 이 부분이죠. 세상은 절대 이 부분에 답을 주지 않습니다. 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순간 그들을 뭐라고 불렀으면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애굽땅에서 노예생활 하다가 나온, 그죠? 오합지졸 같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고, 아니, 400년 애굽에서노예하다 나왔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뭘 의미하죠? 하나님이 친히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군사. 여러분, 내가 만들어서 내가 갖추는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이 두고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그냥 생깁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음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 복음도요, 깨닫는 건 전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가족이 미처 깨닫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각자 주시는 은혜가 다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누구를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불에 급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뭐 했습니까? 유월절 패스 오버입니다. 유월대다. 이거 패스 오버잖아요. 뛰어넘는 겁니다. 모든 장자의 죽음. 400년 운명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거. 유월절이 뭘 바랐죠? 유월절 어린양의 피. 문설주의 임방에 이피 발랐잖아요. 어린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든 저주 재앙. 이것을 유월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낙서, 하나님의 군대로 뽑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군대, 내 준비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갖추신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의 신비한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재와 저주, 재앙,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신분을 허락해 주었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가장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제가 가위 많이 눌리고 어려움 겪을 때 여러분 사실 기도 안 나오거든요. 예수 피만 부르셔도 된다니까요. 찬양하셔도 그냥 찬양하지 마시고 250장 때 찬양들이 다 예수 피 보혈에 대한 찬양이거든요. 보혈 찬양할 때 우리 가문 가정 지역에 흑암이 꺾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시달리시는 분들 자꾸 내 입으로 보혈 찬양 부르시고 찬양 틀어놓으시고 또 말씀도 계속해서 내가 고백하시고 그래서 보혈의 능력은요. 흑암이 제일 많이 빨리 무너지는 지름길이 예수 보혈입니다. 여러분들은 보고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 근원이거든요. 자, 군인들은요, 자기 생활에 절대 얼매이지 않습니다. 군인이 자기 생활에 얼매여서 미팅 나가고, 군인이 그쵸? 전쟁터에 나가고 훈련받아야 될 군인이 끊임없이 자기 사적인 것에 매여 있다면, 그 군인으로서 자격 박탈한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부 문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소원적인 것에 매여 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온전히 우리는 복음 안에 메인 자가 바로 우리의 근본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대신학교 학장이던 조지 스위팅 박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뭐죠,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럼 나는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부를까요? 내 후대들은 하나님을 증조 할아버지라고 부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조지 슈팅 박사 얘기처럼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 낙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 아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구원이 그렇게 힘든 거구나.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 구원은 좁은 문이야. 여러분, 구원밖에 어렵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원은 1대1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 왜 좁습니까? 한 명씩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내 어머니가 하나님 잘 믿었다고 해서 나까지 덩달아서 천국까지 않습니다 영적인 삶은 누구도 대신해 줄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좀 붙잡으셔야 됩니다. 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머리가 깨졌지만 사실 우승 존재는 아니거든요. 마귀도 나름대로 그 마귀 세상에 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복음 밖으로 끄집어, 끄집어 낼까. 복음 가진 한명한 명이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중직자를, 랩런트를, 세 가족을, 목회자를 어떻게든 복음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요. 휴가도 없다니까요. 마귀 24시입니다. 24시 계속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있는 존재인지, 나의 근본과 근원을 자꾸 확인하시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이게 답니다, 여러분. 제가 구원의 투구를 설명하면서도 어, 이 구원의 확신을 말씀드렸지만, 특히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부분이 구원의 확신 부분. 사단이 끊임없이 이 부분을 의심하게 만들고, 이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중심축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축이거든요. 이거 흔들어버리면, 연쇄효과가 일어나서 한번 구원의 확신이 무너져버리면, 축이 흔들려버리면, 다른 모든 것도 연쇄적으로 같이 무너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또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자, 로마서를 시작하는 첫 구절과 로마서는 마무리하는 중요한 구절. 이두 구절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자막과 함께 성경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제 죄와 사망의 법 나와 상관없습니다. 완전히 옮겨온 거고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건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가슴이 뻥 뚫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이 말씀만 붙잡아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이자 아무도 여러분들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당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린 뻔뻔할 수는 없지만 사탄 앞에서는 뻔뻔하셔도 돼요.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 어떻게든 우리를 자꾸 복음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계속 참소하거든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분명한 확신 속에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된 신분 가운데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중요한 부분들을 좀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께서 예배 축복을 이제 좀 함께 누리셔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출입국기 12장 4 2절에도좀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요. 출입국기 12장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와의 호 군대가 다애굽땅에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 볼 때는 하나님의 군대인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노예에서 빠져 나온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군대였어요. 이것이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시간 예배. 이 시간이 바로 나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나를 살리는 비밀이 예배입니다. 내가 예배 잘안 드리고 예배 이 성공하지 못했는데 일이 너무 잘 풀려. 축복일까요? 아니요. 저주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를 잘안 드리고 빠지고 또 예배 쪽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그런데 너무너무 사업이 잘 돼. 그 사업이 여러분 축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치유되시고 예배 속에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배, 자,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창시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작업을 마치시고 안식을 하시죠. 안식. 자, 하나님에게는 휴식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왜 안식이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친히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도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폭대기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 모여라 참된 예배자로 쓰라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누가 만든 거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설수 있도록 바로 이 안식일의 비밀을 주신 겁니다 자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시되 여기 뭐가 나왔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죠. 우리가 굉장히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뭐가 있으면요. 삼위일체의 신학. 삼위일체의 신학. 무슨 말이죠, 여러분? 삼위일체의 신학. 자, 우리의 경배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 근데 하나님께 경배하는 방식은 뭐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삼위일체가 참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요. 자. 성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벌써 성령 하나님 등장하죠. 또 영과 뭐로요?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인간을 새롭게 하는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삼위일체의 신학.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축복의 현장이 바로 예배의 현장인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파킹랏 예배라고, 여러분 파킹랏, 영어로 우리가 주차장이잖아요.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것조차 너무 바빠. 귀찮아. 그러니까 주차장에 대형 스크린 딱 설치해서 차 안에서 편하게 그냥 예배드리고 가는 겁니다. 참 하나님 보셔도 참 너무하다라고 할 정도로. 뭐죠?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하나님을 맞추는 겁니다. 내 바쁜 스케줄에 예배를 맞춰버린다니까요 파킬량 예배뿐만 아니라 미국의 급행 예배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폴로리다 같은 경우가 이제 휴양지로 유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끝나고 골프 치러 가야 되고 낚시하러 가야 되고 등산하러 가야 되고 여행 가야 되고 그 일정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예배예요.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분 안에 모든 예배 다 끝내줘. 그리고 놀러가 여가생활 즐겨.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사실 이 비대면으로 인해서 예배 축복들을 많이 잃어버렸죠. 그리고 현장 예배가 열려도 올 힘이 없어지는 분들도 참 많아졌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이 시대가요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됐고 하나님 앞에 맞추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에게 맞추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었던 사울 왕 사울 이 사울과 다윗을 보실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왜 사울이 무너졌습니까? 왜 사울이 무너졌고 왜 다윗의 하나님이 쓰셨습니까? 그 차이는요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뭐 단순히 사울이 교만했어요, 어쨌어요 말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왜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망하게 됐냐? 예배 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인본주의 시다가 결국은 그 후대까지 망하지 않습니까? 예배 실패한 사람의 특징은요 딱한 가지입니다.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 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본 써야죠. 내힘 써야죠. 내가 내 머리 내 아이큐 돌려서 내 힘으로 들어가서 그 문제 해결해야죠. 그런데 다윗 왕은 왕궁에 있는 것보다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할 정도로 주의 성전을 굉장히 사모했고 항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그 뜻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존경받는 왕이 여러분 다이루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폐에 온전한 예배자로 여러분 쓰시기를 바랍니다 어, 참 중요한 부분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자 가인의 종교형 예배가 있었고 아벨의 언약적인 예배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성이 부족했다 그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정성으로 따지면 가인의 예배가 훨씬 정성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1년 내내 농사졌을 때 얼마나 많은 손길들이 들어갔겠습니까? 가인의 종교적인 예배. 종교는 뭐죠? 종교는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의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려요. 사람들이 드리, 주, 좋아하는 완전히 종교적인 예배의 전형인 것입니다. 1년 내내 지은 농산물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아, 가인 같은 경우는요, 땅의 소산으로 들었다는 걸 보면은 자기의, 자기 노력을 갖고 하나 옆에 나가는 행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배 실패했을 때 가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4장 5절에 그의 안색이 분하여서 아색이 변했다. 예배 실패하면요, 여러분, 치유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것다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들판에 있을 때 하나님 보시고 계잖아요 근데 아벨 돌로 쳐 죽입니다. 땅에 저주를 받고요. 대인관계도 실패하고요. 네 아우 아벨 어딨니? 하나님 몰라서 물으시는 거 아니거든요. 깨달을 수 있는 질문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회피하거든요.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구원받은 내 양심을 통해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거기 반응하셔야 돼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거부하고 싶은 것만 거부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 반응하셔서, 강단을 통해 잘못된 것을 깨달아 주실 때, 여러분들이 아멜하고 순복하시면 됩니다. 근데 끝까지 버티기 신 분들이 있다니까요. 자, 아벨의 언약적 예배. 아벨의 정성이 더 들어가서 아닙니다. 아벨은 피언약 붙잡은 거거든요. 자, 끊임없이 여러분, 창세기 4장, 3절에서 이 4절에도 보면은, 아벨과 그 재물이라고 나옵니다. 가인과 그 재물이에요. 자 재물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아벨과 그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뭘 받으시죠? 재물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가인과 그 재물은 재물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먼저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받으시는 거는 나를 산 재물로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헌금 100만 원막 온라인으로 보내고 그죠. 나는 예배 못 가지만 내가 뭐 그냥 못 하니까 나는 돈으로 물질로 돈이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예배 성공. A.W. 토저 목사가 예배는 복음주의 교회에서 되찾아야 할 잃어버린 보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보석을 오늘날 예배 소중함을 모르고 다 잃어버렸다는 거거든요. 예배 성공하지 못합니다. 어, 저는 늘그 생각이 있습니다. 주일은 충전소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름을 만땅으로 가득 채워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가득 얻어서 한 주간을 힘차게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입니다. 한주간 내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내가 살기로 원한다면 예배 방향 맞추줘야죠예배의걸림돌에 있어서 관계들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그 원망 상처 들고 와서 예배드릴 때 걸림돌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자로 값없이 우리가 죄사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관계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사실 증인입니다. 어, 대학교 4학년 때 가장 친한 친구와 틀어졌을 때 1년 동안 정말 투명인가 보듯이 서로 지나쳐 다녔거든요. 근데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먼저 다가가서 화해를 해야 될걸 말씀을 주실 때 처음에 싫더라고요. 근데 매번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을 때 용기를 가졌어요왜 제가 가서 화해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가서 화해의 손을 내밀었는데 이 친구가 울면서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그 관계들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건요, 영적인 강자만이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았다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더라도 먼저 용서하고 화목함으로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다니까요. 나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용서하셔야 됩니다. 자, 영국의 시인이자 목사인 조지 허버트. 자, 남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가 건너야 할 다리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내가 건너야 될 다리를 다 파괴한다고 해보세요. 난연히 건널 수없다니까요 모든 관계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고 미워한다면 결국은 그 사람만 미워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피해를 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계들이 어, 정말 서로를 살리는 복음체질로 예배를 통해서 기경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묵상과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과 훈련, 우리 체질은요.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체질도 아니고요. 그냥, 복음체질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 속에 들어갈 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3단체는요, 명상을 말합니다. 명상. 공중건세 잡은 악한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내 영적 상태가 더 악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 5절에 보면은 오히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 왜? 비고 청소되니까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왔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각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워요 이런 말 사실은 비복음적인 말입니다. 비고 청소되면 흙암 역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지만, 자, 그음 우리는 명상 차원이 아니라 묵상 말씀에 집중하는 코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가는 모든 현장 현장마다 이 삼칠 놀라운 병든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자막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예배 좀 중요한 말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31편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어,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계명 앞에 입을 열고 헐떡였대요. 우리가 배고플 때 헐떡거린다 라는 표현 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이만하면 내가 배불러 그러지 마시고 영적으로 헐떡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우리가 늘 젖만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다큰 어린이 젖병 물고 있으면 비정상이잖아요 단단한 것도 먹고 밥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들어가야만 내 믿음이 성장합니다 예배 시간은 요 내가 성장하고 치유받는 시간입니다 그를 아는 지식까지 그래서 우리는 자라가야 되고요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자, 빨간 글씨로 써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태어도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하나님 말씀의 초보인 거야, 초보.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아나고,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묵상성구 자료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어떻게 된다? 하나가 된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도 중요하지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고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정상적인 성장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아는데 머리는 커. 아는 것만 많아.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어요. 이론화되어집니다. 율법주의로 빠집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있는데 알지는 못해. 불건전 신비로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는 것과 아는 것, 균형 잡힌 성장을 통해서 건강한 성장을 이뤄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이 거하시므로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시고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소리 좀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인은 자신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마귀는 구원받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6장 14절 보더라도요 노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를 위하여 방조를 치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요 내가 살면 나의 현장과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분이 너무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결론으로 나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누구를 살린다고요 내가 살아야죠 군인이 죽어버리면 지킬 수 없잖아요 나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군사 오늘의 제목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려야 됩니다. 내내 힘으로 나를 살리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예배관 하나님의 창조 원리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예배고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배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자 마틴부터 가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을 섬긴다. 중립은 없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께서도 님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자,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 섬깁니다. 왜? 영원한 것을 사모하도록 하나 님 그렇게 장착시켜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섬기지 않으면 돌, 형상 우상 복을 라도 빌어야 된다니까요. 중립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복음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 성공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모집한 자, 여러분, 군인이 나가 이제 군대 갔을 때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다윗 3회선 십시장의 다윗이 그랬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 골리앗 짱구를 이겼던 다윗,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 가운데 알리게 됐습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잘 싸워 이기는 차원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와께서 건져내실 거다. 사자와 곰으로부터 나를 건지셨던 것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여러분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 골리앗의 조롱 자체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께서 나를 살리시고 하나 주신 이 예배의 축복 속에 나를 모집한 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는 보좌의 축복 속에 우리를 의의 무기 삼으시고 우리에게 빛의 감옷을 입혀주셔서 우리의 열악함과 상관없이 정말 치열한 영적인 이 전쟁터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묵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에 미꾸라지를 넣어 기를 때, 미꾸라지의 천적인 메기를 함께 넣어 기르면 더 살이 통통하고 품질이 좋은 미꾸라지를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메기가 미꾸라지를 다 잡아먹지 않을까? 그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미꾸라지들을 살아남기 위해서 더 열심히 민첩하게 움직이겠죠. 더 튼실해지고요, 숫자도 더 확실히 증가를 하고요. 그래서 기업 경영에서 이 원리를 적용해서 매기 효과라고 효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문제도 허용하시고 나와 정말 대 사람을 붙이기도 하시고요, 사건을 허용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우절한 예배자로 쓰게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복음적인 해석을 함으로 말암 아마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문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복음의 눈으로 나 자신을 먼저 살리며 예배를 통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자, 예배 성공이 여러분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 속에서 나를 살리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을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군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